1453년에 계유년에 충신들을 이제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2년 뒤에 단종한테 선양을 받습니다. 선양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그 사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상왕복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단종이 선양을 하면서 앞에 왕이니까 상왕으로 옮기거든요. 자리를 윗상자 써서 상왕입니다. 상왕으로 옮기는데 그 상왕에 대해서 다시 복위시키기 위해서 움직임을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육신들이 제가 그때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약 70명이 죽습니다. 이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요, 지금도 똘똘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70명만 정리하면 지금도. 그런데 그 거기에 70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현전을 없애버리죠. 이미 걸람, 정인지, 신숙기 이 사람들은 변절했고 없애버리면서 집현전을 없애버리고 경연체제를 아예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조 때 뭘 하냐면 여기 친강이라고 두 번째 나온 거였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경연은 자기가 윗사람이지만 배우는 입장이 돼가지고 듣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왜냐면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신화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연을 열 때는 자꾸 지천태 택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택괴 아시죠? 지천이라고 하는 거는 지 땅, 여기 땅이 있고 천이 있으면 원래 땅 하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땅이 저기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으면 이게 좀 불길한 게 같잖아. 이게 아니죠. 이게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야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가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연을 할 때 그래서 택괴가 이 편안할 태자 아닙니까? 국태민안 할 때. 그래서 태자를 씁니다. 왕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세조는 어떤 방식처럼 뒤집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리켜요. 근데 자기가 가리키는데 어느 정도냐면 문관들 가리키는 건 그렇다 쳐요. 똑똑한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쫓아내고 죽였으니까 자기가 가리키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이제 그다음에 종친들도 가리킵니다. 불러다가 무관들도 가리켜요. 세자도 가리킵니다. 성균관 유생들도 가리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세조가 나중에 월정사 이런 데 다니면서 몸에 종기 나가지고 목욕하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온천 찾고 샘 찾아가지고. 저는 그거 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짓을 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잡아다 놓고 다 가리키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 제가 댕긴 국민학교가 천안의 제3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거기가 그 온양온천 가는 길목에 옛날에 언덕 위에 있는데 내가 댕긴 그 제3국민학교 거기에 소사가 살던 집이 궁전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조가 머물던 궁전, 저 별궁이에요. 온양온천 물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피부가 저기 해서 뭐 댕겼다고 하지만 내가 국민학교 때 나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그 소사집을 봤다고. 그래서 다 헐려서 없어져 그랬죠. 아니, 뭐, 그건 딴 얘기고. 지금 그 얘기 나왔는데, 여기 또 재미난 얘기는 지금 신숙주, 우리가 숙주나물 뭐, 거기서는 안 좋았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숙주가 나쁜 놈이라서 그 숙주나물 먹으면서, 신숙주를 욕하는 얘기라는 등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문종이, 물론 세종도 그 김종서한테 아까 그 저기 했고, 문종도 죽기 얼마 전에, 지금 사육신, 거기에 플러스 지금 뭐, 그 신숙주도 들어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놓고, 같이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술이 아주 많지 않도록 먹어요. 그때 어린
단종을 무릎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 아이를 정말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떻게 술을 먹었는데 전부 뻗었어요. 거기서 그냥 임금 저기 하도 다 뻗어서 했는데 왕이 문종이 뭐냐면 그 여기 가죽 여기 소피구라고 그랬는데 가죽으로 된 그걸로 모포를 다 덮어준 거예요 자기가. 조피. 아, 조피. 예. 조피구를 다 덮어주고 나니까 아침에 자기들 술을 깨서 보니까 임금이 실제로 그걸 덮어줘.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아들 부탁하던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 신하들이 부둥켜안고 웁니다. 울면서 우리가 이 단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문종은 워낙 몸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을 거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세조의 그 찬탈을 그들은 도저히 그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 아주 애련한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짠한 얘기죠. 짠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저는 그 이 이후에 전개되는 사화가 기본적으로 기유사화하고 세조의 찬탈에서 그러니까 틀이 짜지고 그게 100년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좀 우리가 하겠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될 문제 하나는 세조를 우리가 찬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룰을 깬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면서 가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세종대에 우리가 한글만 얘기했습니다만 의학, 그죠? 그 향약집선방, 농사지선, 농사 분야, 그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공법 그때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경제생활이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오면서 유지됐던 그러니까 삶의 리듬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것도 무단적인 방식으로 아주. 그래가지고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냐면 우선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은 우리 생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조정을 떠나는 거죠. 우리 뭐 김시습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그런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세조 때에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나요?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저 조정에 발을 안 디디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퇴계의 제가 지금 딱 퇴계 가만있어 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퇴계의 아버지 할아버지인가가 요 시기에 진상가 뭐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제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다 뭐 조정이 안 들어오는데 퇴계의 할아버지가 개자 양자, 이을 개자에 그 변양자 쓰는 분이에요. 그 조부가 양인데 이분이 단종화를 듣고 그 진사 급제를 했던 양반인데 그 예안 북망봉에다가 단 차려놓고 절만하고 현부로 안 와요 과거부로. 이게 해계 저 퇴계가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가 언제냐면 퇴계가 요로부터 한 50년 뒤, 김효사와 을사사와 그 타이밍 때, 이제 정기에 나와서 활동하는 인물인데, 김효사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요런 분위기가 퇴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양상들이 있습니다. 안 와요. 이걸 뭐 통계를 다 잡아봐라. 어렵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그때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문제가 뭐냐면, 죽은 건 죽었다 쳐요. 욕하는 건 욕한다 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성종 때까지 공신은 한 번 받으면요 자손까지 계속 그 공신전하고 노비가 그 부여돼 하사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막대한 그 저 경제적으로 막대한 그 기득권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렇게 잘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걸 갖다 사기가 저상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원기가 저상되는 겁니다. 에이 나도 그냥 저렇게 살지 뭐 제일 무서운 거죠. 사회가 어떤 사회가 무너질 때 제일 무서운 게 에이 나도 적당히 해가지고서 남한테 사기 쳐가지고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게 사회에 만연하는 순간
그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이런 원기의 손상이라고 하는. 저는 세조 찬탈이 그거를 조선 학자들한테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왜냐하면 성종 때 성종 원년에 그래서 성종이 워낙 똑똑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또 사회적인 필요가 있죠. 집현전이 계속 문 닫혀 있고 계속 저 사람들이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을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성종 원년에는 예문관을 통해서 지금 집현전 없어요. 지금 집현전 없습니다. 예문관을 통해서 여기가 재밌는데요. 지금 그 집현전만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이제 김경희 선생님 읽어주신데 집현전에 있던 서적을 예문관을 옮겼다 그러잖아요. 요 예문관이 뭐냐면 실록 편찬했던 사관들이 근무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 어디에 있었냐면 예전에 경복궁에서는 그 여기 경회루가 있고 근정전이 있고 여기 편전인 사정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로 금천 여기 호수가 있고 여기 금천 흐르고 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다가 춘추관은 사실은 이 서고고 예문관이 있고 여기서 왕의 저기는 대학 여기 사정전 여기서 다 저 정산 보고 경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쪼르르 가가지고는 뭔 일 하나 다 이거 다 적었어요. 지금 이제 세조 때는 경희궁이 저 경복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한테 불탔어요. 그래서 여기를 옮겼는데 성종 원년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33명을 뽑아 올립니다. 뽑아 올리는데 고기로 들어가는 멤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직 이런 분들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자리가 왜 또 이게 가능하냐면 여기에 이 예문관의 사관들은 7, 8, 9품이에요. 품수로 보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9품이 8품으로 올라갈 때 자기 뒤를 자기가 뽑습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2조 난관이 그런데 그거는 그 5품이 5품짜리고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요 사관만 그걸 자천이라고 그래요. 자기 후임 뽑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늘에다 제사 지내요. 앞으로 잘해보자. 제사 지내고 통보를 합니다. 2조에는. 다른 데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상관이 모여가지고는 정식 인사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는 태종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자리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유지시켜줘요. 바로 요런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여기로 말 그대로 이 세조 때 안 들어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연구 논문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성종 때는 경연도 활발하게 하고 경국대전도 다시 내고 이러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성자가 그냥 이뤄주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종할 때 성자가 공부도 좋아해가지고 늘 세미나하고 원래 경연 세 번만 하기로 했던 거를 성종이 늘렸죠. 소대 야대. 야대는 야자. 소대는 불지에 불러가지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배경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훈구와 살인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이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요 판이 짜여지게 된 거죠. 요것이 바로 연산군 등장하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아까 그 퇴계 뭐 할아버지 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화의 시작은 내가 보기에는 세조의 이 문제예요. 찬탈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그 한국의 지식사회에 거대한 분열이 생긴 거죠. 그걸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 찬성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피를 보잖아요. 사화를 통해서 이렇게 당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벼슬 나가는 거를 이제 조강조 이제 이후로는 벼슬 나가는 걸 이제 끔찍하게 생각해요.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생의 이상이 바뀌는 거죠. 그 초기에는 유학의 성격이 굉장히 참여적인,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유학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들은 뭐냐면 끔찍한 거죠. 끔찍해가지고 수줍해가지고 그냥 드립다 공부를 하는 거지. 에? 그런 배경에서 퇴계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사화가 끝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이 항상 이 저 세조의 이 얘기를 할 적에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마지막 순간에 유흥부가 그러니까 성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냐면 이게 문신들이 아직 세자가 도착하지 않았다. 저 세조는 저기 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그날 운검승이라는데 한 명이라는 놈이 벌써 눈치를 채고서 그러니까 그 놈이 무슨 구체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한 명이나 도사예요 이놈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운검을 오늘 못 쓰게 하라. 그래서 그 운검 신뢰하는 사람이 유흥부하고 저 성승이라고 성삼문의 아버지가 그거 마침 무관인데 그 둘이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못 쓰게 하니까는 유흥부가 있다가 야 그래도 나는 들어가서 저거 쳐 죽이면 지금 끝나는 거다. 그런데 그걸 굳이 말려가지고 그 세자가 아직 안 왔으니까 저걸 쳐 죽여도 세자가 군대를 끊고 우리 바보 같은 시절. 그 세조만 가서 유흥부 말대로 가서 그냥 격살했으면 끝나는 건데 역사가. 그러면 저희가 이기는 역사가 됐을 텐데 문제는 거기서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유흥부가 그게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시면 실제로도 뭐냐면 그 인두를 지져가지고 여기다가 배때기에다가 쫙 불고기를 만들거든요. 이 고문하는 과정이 등에다가도 이렇게 인두를 지져가지고 성삼문에 여기를 지져가지고 여기 팔뚝이 잘라지고 막 이렇게 지져요. 그래서 팔이 잘라지고 막 이러면서 여기 얘기를 하는데 삼문이가 세조가 직접 그 인두를 지지면서 궁문하는 게 너희들이 어찌 나를 배반하느냐 하니까 삼문이 소리 높여 말하기를 구주를 회복하고자 할 따름이외다. 천하에 누가 자기의 임금을 사랑치 않는 자가 있으리이까? 어찌 우리를 파난다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국인이다 아는 바위에다. 나으리가 남의 국가를 도취하니, 여기 나으리라고 쓰잖아요. 우리는 인신이 되어 군부의 견폐됨을 어찌 참아보리이까? 뭐, 하면서, 하늘에 두 태양이 없고 백성에는 이주가 없는 까닭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철을 달고 가도 다리를 꿰고 그 팔을 끊었으나 성삼문은 조금도 안색을 변하지 않고 하는 걸 말하기를 그 자기 지지는 놈한테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 와. 그리고 이 나중에 박팽년을 세조가 굉장히 사랑했어요. 박팽년은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너 마음을 저기 해서 하다. 그러니까는 나으리 그게 웬 말이오. 이러니까 내가 충청 감사로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신은 하고서 칭신했는데 왜 지금 나보고 나으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은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충청 감사는 상왕의 신으로 받은 것이요 결코 나으리에 대한 칭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걸 죽이는데 나중에 여기서 내가 여기 하나 이 얘기에 이 성삼문이가 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너희들은 현주를 놓아 태평을 이루라. 자기 이제 저 자기 생육 사육신이 다 있는데 너희 내가 대표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살아라. 뭐 다 죽었지만 결국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고주를 지하에 돌아가 배려한다 하고 형장을 향할 때 시를 하나 쓴 게 우리가 왜 이몸이 죽고 무엇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복내산 뭐 이런 건 알잖아요. 근데 여기 한시가 말하면 아주
이 성산문의 기계를 나타내는 이 시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야. 뭐냐면 격고 최인명이라 지금 북을 쳐서 인명 이제 나를 죽이려 한다. 회도 일욕사라 뒤돌아보니 해가 저물어 저기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데 자기야 황천무일정. 야 황천에는 술집이 없다는데. 금야 숙수가 오늘 어느 집에 가서 술 한잔 하리오. 죽여주는 거지. 성산문의 그 마지막 시가 이렇습니다. 아, 얼마나 이게 조선의 그 선비의 기질, 이 시 하나에 내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응? 돌아보니 북은 치고 나를 형장으로 가는데 돌아보니 해가 뉘엿뉘엿. 황천에는 술집 한 집 없다는데 오늘은 어느 집 가서 내가 한 잔 할까? 죽여주는 거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슴이. 성산문의 호가 매주컨이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그 호를 따가지고 매헌이라고 졌습니다. 예산 양반이군. 속이 많이 상해요. 세조 때를 보면 역사에 뭐 이프가 없다, 가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역사에는 항상. 근데 그 아쉬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죠. 다시 보죠, 자꾸. 잘 나갔을 때보다 이런 데서 좀. 비도 오는데 이따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자, 저기. 자, 이제 뒷부분을 빨리 좀 이렇게 정리를 쭉 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틀은 잡혔어요. 틀은 잡혔는데 요 시기에 그 사림들이 세종 때부터 바닥에 이제 집현전에서도 공법 활동하고 이러면서도 개혁을 하고 이러면서 또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창이 뭐냐면 이 말하자면 그 창고할 때 창자예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사라고 하는 건 이게 중국식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동네 있지 않습니까? 동네 창고 요소리인데 향촌 자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뭄이 들고 이랬을 때 그 곡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기민도 구제하고 그런 흉년을 극복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역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 나가요. 근데 그것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사료를 여기 하나 뽑아놨습니다. 선생님 그거 한번 그 봐주시죠. 이렇게 계속 나오긴 하지만 정해진 논문식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주작걸 가져다가 뽑았는데 그때 사림들이 주자의 논리를 가지고 사창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걸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거기 주문공 문집 건 79의 무주 금화연 사창기라고 해서 이 무주 금화연은 그니까 주자의 좀 후배죠. 그 저기 여조겸이 살던 그런 고향이고요. 거기에서 이 여조겸이 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창을 건립한 그거에 대해서 주자가 이제 쓴 거예요. 그 사창에 대해서 이제 기문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뽑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하겠습니다. 여기 청목벽은 왕한.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청목묘법은 그러니까 왕한석의 신법을 얘기하죠. 신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청묘법은 입법의 본의가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지급할 때 돈으로 하지 곡식으로 하지 않고 또 그거를 처리하는 것을 현 단위로 하지 향, 그러니까 그 한 향리들 그 향리 단위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창고의 소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임을 관리로 임명하지 그 향인, 그 지역 사람인 사군자로 임명하지 않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취렴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었지
불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동감하며 그다음에 진심으로 백성들에게 이득이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기서 왕씨는 이제 왕한석을 얘기하죠. 때문에 왕한석이 그것을 한읍에는 시행할 수 있었어도 천하에는 시행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주자는 이제 다른 이거 청묘법하고는 다른 그런 이제 진대법을 실시한다는 거죠. 예. 이 문제는 또 아주 저기 깊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놨습니다.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왕한석이 소인입니다. 왕한석이 계속 소인이라고 했어요. 소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군자 소인할 때 왕한석은 계속 소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이 아니라 1970년대 중국사를 연구하는 뭐 예를 들어 제임스 류, 왕한석이 개혁정책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왕한석을 개혁이라고 놓고 삼화강을 보수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도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진보사관, 그 선형적 역사관, 선형이라고 하는 건 줄 쭉 끄고 그거 쭉 따라가는 것 같은 역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방식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구분법이기 때문에 저도 진보 보수라는 표현을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개념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왕한석이 조선시대에는 소인이었다가 지금의 현대에 와가지고는 말하자면 진보 이렇게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거 일단을 제가 여기 지금 잠깐 이 사료를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길게 못하고 제 아이디어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주자는 왕한석이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 재정을 통한 말하자면 진율 요즘으로 하면은 저기 그 복지 정책이에요. 말하자면 노후 복지, 그다음에 환난, 재난 났을 때 복지 이 문제를 국가 재정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꾸어졌던 것을 돌려받으면서 재정에도 좋고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주자는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뭐냐면 국가 개입하지 말고 지방 자치자적으로 할 수 있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좋다.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면 이 재정을 항상 국가 권력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재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관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역에서의 자발성, 그러니까 지역의 지방의 자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자한테는 첫 번째 포인트였었어요. 방점이 거기에 놓입니다. 국가 주도라고 하는, 근데 이 문제를 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왕한석은 결국에는 이걸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푸는 거고 주자는 그러니까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갈 경우에는 이걸 그래서 바로 그때 뭐라 패도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러한 자발성,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향약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렴하고 한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도 크고 부작용도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주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왜 국가하는 문제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국가주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 사회복지나 이런 문제들을 항상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것도 역시 매우 근대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들은 근대 국가는 조선시대 국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조선시대 국가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그 국민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민등록증 다 해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 다 해야 돼요. 국가 권력은 근대 국가가 훨씬 강력합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장악하는 방식이 근대 국가가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사회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주는 역할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구분돼가지고 사고가 됐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일은 가능하면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나중에 보면 이런 문제 나오죠.
이 조정에 나갔다가 바로들 저기 마음 안 들면 사표 내고 도와버립니다. 자기 동네로. 이거는 지금 같으면 상상을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고시 붙어가지고 어떻게 저 공무원이 됐는데 그 고위 공무원 자리를 어떻게 판서 자리 장관 지금 자리 안 줘서 걱정이지 맨날 전화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탁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국가 권력과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지식인들이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지식인들의 의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정교한 사상적 체계, 국가를 바라보는 눈,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는 건데 이 사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얼른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보호가 있어. 보호. 그냥 그 리더십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기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병을 갖다가 볼 때 뭐하러 저 농민들이 의병 저 깃발 든다고 따라오겠어요? 그 사람이 갖는 뭔가의 그 사회에서의 리더십 도덕성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하고의 대립의 요소도 됩니다. 그렇죠? 지방에서 누가 그러면 중앙권력에서 볼 때는 더군다나 쫓겨가지고서 의주까지 도망을 갔던 입장에서는 그 중앙관료들 입장에서는 좋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결과는 좋지만 자 그래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사림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공부하면서 뭘 만드냐면 사창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고 진열사업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경제적으로 보 같은 거 보 지금 저 우리 4대강 보 만드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냇가에 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면 그걸 작업을 혼자 못하니까 그걸 동원하는 사람들을 짜고 그 역할들을 바로 시골에 있던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농업 생산력을 높여나가고 이러면서 아, 저 사람들 믿고 하니까 뭐가 되네?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가 바로 소학을 아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소학은 일상활동, 일상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지금 사화 시기하고 맞물리고 있어요. 중앙에서는 사화해가지고 깨지죠. 깨지면 내려와가지고 그 짓하고 그 짓이라기보다 그렇게 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이 사회를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태도들을 이제 계속 갖춰요. 그 향약이라는 게 뭐냐 향약. 향약 아주 간단하죠. 이 저기 여기 제가 뽑아 향약은 진짜 말 그대로 네 가지인데요. 그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네?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하고, 그죠? 과실상교, 잘못된 일은 서로 고쳐주고, 사람을 사귈 때는 예의를 지키고 예속상교, 그리고 환난상렬,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는다. 이러면 정말 좋겠죠. 이게 사실은 농촌에서의 농업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갈 때 가져야 될 필수적인 덕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저 사창하고 요 향약이 다 똑같은데 세조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토지를 공신들한테 나눠주니까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사창이나 뭘 해가지고 이 보를 만든다거나 이 사창을 실시한다거나 할 때 뭐가 걸립니까? 보를 만들면 남의 농지하고 걸려지죠. 그래가지고 세조 때 공신들 몇 사람이 그 보 만들지 말라고 그 저 중앙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수령이 파직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자율성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과 공신들의 전장 그리고 공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역에서도 마찰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훈구와 사림의 대비라고 하는 것이 중앙 정치판에서 걸어지는 말하자면 이 청론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사람들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도 대립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훈척들은 보호금 만들고 이런 것 대신에 뭘 만드냐 하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개간 사업을 해요. 자기 땅 늘리니까. 그 권력 이용해가지고 농민들 동원해서 땅 늘리는 거야.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분배는 안 하고 성장만 하는 거지.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 바로 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 시간이 제가 죄송한데 아니 더 하면 안 되고 개개 열곡 그 기묘로 가자. 예, 거기 기묘로 넘어. 아, 그 전에 요 가기 전에 1분만 요건 더 무오사와 갑자사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오사와는 조의재문 이게 저기 도끼학설을 읽으라면 꼭 도끼학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도끼학설입니다. 조의재문이에요. 그 수양대군을 빗댔다고 해서 조의재문인데 그걸 가지고 빌미로 삼아가지고 김일손, 김종직은 부관참시하고 아까 성종 1년에 올라왔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올라왔던 분들 또 싹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주동이 됐던 게 누구예요? 이극돈 유자광이거든. 유자광이 전라도에 전장 엄청 넓게 갖고 있었어요. 그게 고랬던 자들이 참 역사라는 게 이게 재밌는 게 갑자사화가 6년 뒤에 벌어지거든요. 그때 폐비윤씨 연산군 어머니 생모 폐비당해가지고 사약받고 죽잖아요. 그거를 임상옥이가 일러 바치잖아요. 사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윤필상 저 유자광 저놈들이 해가지고 했다고 자기만 쏙 빼고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일이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때는 공신들이 다 죽어요. 이 업보라는 게 불교에 보면 그 바탕에서 중종반정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종 14년이 기묘사와 싸웁니다. 중종 초반까지 별일 없다가 서서히 초반 5년 6년 지나면서 조광조가 그 저기로 들어가요. 그 어디지?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조광조가 실제로 있었던 기간은 5년입니다.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바로 이 16세기의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 조광조죠. 조광조를 푸는 게 그 뒤에 퇴계율곡의 숙제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하여튼 그 우리가 조선 왕조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조정안이에요. 조광조. 그러니까는 철학사를 쓸 적에도 조정암은 내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의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중종이 그런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아까 공신들도 죽고 이래가 새롭게 살인들을 등장했는데 이제 그게 조정암이 온 거거든요. 근데 조정암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조의재문을 쓴 김종직의 제자인 한원당 김괭 PD가 저쪽에 어디 유배가 있을 때 그 자기 아버지가 그쪽에 또 벼슬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김종직, 김괭필, 조광조 다이렉트 라인이에요. 아주 다이렉트 라인이고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었어요. 조광조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었고 그 뭐 불과 서른 몇 살 때 하여튼 36살 때 뭐 대사원이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젊은으로 말하면 요새 무슨 뭐 안철수가 뭐 젊은이 안 되면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김종필이가 저 뭐 우리나라 좌지우지할 적에 혁명 저기 할 때도 36살이에요. 우리가 그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 됐을 때도 그게 뭐 마흔 뭐 몇 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는데 서른 몇 살 때 하여튼 완전히 국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암의 문집들을 내가 쭉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맹자를 공부를 하고 물론 이 사람은 소학 이때 가장 아까 중요했던 게 소학들이었지만 이 조정암은 내가 보기에 아주 맹자에 미친 사람이야. 맹자에 미친 사람.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맹자를 완전히 그냥
낮에도 백일목이 꿈처럼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맹자의 말대로 모든 왕도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된다 하는 아주 치열한 신념의 상황.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말이죠. 당장 뭐냐면 중종 보고도 당신은 요순이 돼야 된다 이거야. 요순이 요순. 근데 중종이 처음에는 기분 좋죠. 요순이 돼야 되면 요순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렇게 몸이 많이 되려면 그러니까 조금 몇 번 들어보면 지겹죠. 아유 이 사람은 아니 그렇게 하셔야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요순의 치세가 이루어질 당신의 정신만 차리면 당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불교 이런 거를 흉악한 소격서도 없애버리고 뭐 하여튼 아니 그 과격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무도 고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타락기는 0.0001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정치에 나갔을 때 곤란하거든요. 다 타락하는 건 천지인데 지금 다 썩은 놈들인데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실천한다는 거는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적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 주초 이왕 이래가지고 능주로 가서 죽는데 호남가에도 능주의 능주의 붉은 꽃은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능주의 붉은 꽃이라는 말이 호남가에 그게 조광조로 의미하는 거예요. 조광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광조라는 인물이 너무도 문제적인 인물인데 퇴계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평하는 거 보면은 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죠. 퇴계가 후에도. 그러나 뭐냐면은 율곡이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유교와 살인이 이러한 유교가 가능한 건 조선 왕조는 오로지 조광조의 덕이다. 그러니까 조광조라는 인물의 그런 극단적인 캐릭터의 순결주의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왕조의 모습을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 인물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질려버린 게 그러니까 아까 소학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학 얘기하다가 공부도 소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중종이 앉아가지고 어느 날 듣는데 듣지 않고 졸드래요. 그러니까 요 틈을 탄 거지 이제. 그 리액션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요 틈을 타고 만든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주초위왕이에요. 요거 합치면 조자가 되잖아요. 위왕이라 그러지. 이게 뭐 그 궁궐 감나무에 새겨 뭐 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중종한테 갖다 보여주니까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우리 집에 감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가지고 그 다세길 쓴 엊그러지 왕자를 꿀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몇 개를 걸어놓고 한번 한 달을 봤는데 안 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모함을 하고 이제 끌어내리는 세력들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위훈 삭제를 합니다. 위훈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공적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종 반정 때 한 130명가량이 했었는데 그중에 4분의 3을 위훈이라고 쳐버립니다. 운동을 그렇게 해요. 준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일찍 썼던 승지 뭐 눈치 보면서 따라갔던 사람들 이런 이제 다 그 저기 공신으로 책봉이 되니까 그게 뭡니까 다 국가 재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 기강이 안 서고 전원 문제가 한 것도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종 반정이 다른 이게 쿠데타가 아니고 매우 정당한 혁명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그렇지 억울한 사람도 있어 자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은 중종의 정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중종이 권태로운 상황과 같이 합쳐지면서 이제는 반동이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권태, 아까 그 권태롭다는 것도 문제는 조광조가 나 같은 이런 언변만 있어도 되는데 왕을 고르고 경연을 하는데 고지식하게 주자의 그 아주 치열한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쫙 하는데 그렇게 지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광조가 얘기하는 방식이 그 왕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앉아서 경연을 하기만 하면 괴로운 거죠. 중종도. 그걸 눈치채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참 딱한 거죠. 조광조는 잘못 없어요. 근데 중종도 한 4년을 견뎠습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중종 제가 보기엔 그 애쓴 겁니다. 세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건데 애는 썼으니까 중종 14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김효사와 다음에 김알로가 이제 권신이었었는데 죽고 나서는 막판에는 다시 사림들을 불러모읍니다. 불러모으죠.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아까 저기 퇴계 얘기가 제일 정확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퇴계 얘기를 김경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조정함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게 퇴계 선생 언행록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언행록을 기록한 사람이 학봉이었기 때문에 학봉집에 지금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정거를 학봉집으로 달았고요. 상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기 퇴계 선생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언행록, 학봉이 기록한 겁니다. 이제 조정함은 타고난 자질이 매우 아름다웠으나 학문적인 역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가 시행한 일에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를 그르치기에 이르렀다. 만약 학문적인 역량이 채워지고 도덕적인 국량이 성취된 뒤에 관직에 나와서 세상 일을 담당했더라면 그가 이루었을 성취는 쉽게 짐작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기록한 건데 똑같이 그 학봉이 기록한 겁니다. 요순 시대의 임금과 신하인들 비록 군자다운 뜻이 있더라도 어찌 때와 시와 역 그러니까 힘을 헤아리지 않고서 무언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김효년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걸린 것이다. 좌짠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조정함은 이미 그 스스로 실패를 깨닫고 스스로 이제 아예 그 자기가 스스로 좀 억제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도리어 그렇게 하는 글을 그르다고 하면서 정함을 공격하려 했으니 이제 정함도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당시 상황을 기록적이 퇴계는 봤습니다. 예, 율곡 선생은 이제 도봉서원이 정함, 조정함의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율곡 선생이 그 도봉서원 기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암 선생은 한원당 문경공, 그러니까 김경필을 말하거든요. 한원당 문경공에게서 발단, 그러니까 학문의 단초를 열었는데 독실히 행하고 더욱 힘써서 그 선생보다 자득한 바가 더욱 깊었다. 그래서 몸가짐은 반드시 성인이 되고자 했으며 조정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도의를 행하고자 했다. 늘상 간절히 생각한 바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왕도 정치를 펴고 바른 길을 열고 이익의 근원, 이익이 서로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근원을 막는 것, 그것을 급선무로 하는 것이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보면은 그 율곡 선생이 34살 때 독서당에 있으면서 이제 월가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당시 신하들이 이렇게 숙제로 내는 그 글짓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짓기로 지은 글이 이제 동호문답이라 해서 자문자답을 한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객이 그 율곡한테 물으면 율곡이 주인의 입장에서 대답하는 그런 문답 형식의 글인데요.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정암 선생에 대해서 약 언급한 부분입니다. 오직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조광조가 조종에 너무 일찍 나오게 되어서 경세치용의 학문이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같이 이를 도모한 사람들 중에는 충현인 사람도 많았지만 그 이름내기 좋아하는 선비도 섞여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논의하는 것이 너무 날카롭고 일을 해나가는 것도 점진적이지 않았으며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문구라는 건 형식적인 것만을 앞세웠다. 그래서 간사한 무리들이 일을 갈면서 절치부심하면서 일을 갈면서 설기는 그러니까 이제 공격 준비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함정 그 공격 준비를 해놓고 틈을 엿보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신무문이 밤중에 열리면서 어진 이들이 모두 한 그물에 걸려서 일망타진됐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한 그물에 걸려서 다 멸하게 됐다. 그래서 이후로 선비들의 기상이 꺾여버리고 나라의 맥이 끊어지게 되니 뜻있는 선비들의 한탄이 더욱 심해졌다. 여기 신무문이 밤중에 열렸다는 거는 당시 이제 김효사화의 고변을 그 신정하고 남곤이 밤에 그 신무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저기 중종한테 이제 고변을 하거든요. 당시 이제 승정원은 원래 이제 승정원을 통해서 왕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승정원이 조광조의 측근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무문은 그 경복궁의 북문이에요. 그 이제 글로 그러니까 야간에 그냥 침입을 한 셈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광조에 대해서 고변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율곡이 그 석담일기라는 데서 보면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리학이 원래 없었는데 정몽주로부터 발단을 해가지고 뭐 그 김갱필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조광조로 창조됐었는데 학자들이 흡연이 그를 추전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있게 된 것은 조광조의 힘이다. 이렇게 율곡이 평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사화가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까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조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지역에서도 리더십을 갖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초에 성균관하고 향교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조선 초에 하는데 가리킬 사람이나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사활을 당하면서도 축적돼 나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까 그 중종 김효사화 이후에 사림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백운동 서원이 중종 38년에 생깁니다. 그때 생겼다가 1450년 그때가 명종 된가요? 맞나요? 1550년이면 명종 때죠. 그때 소수서원으로 이제 사액을 받는다. 그리고 사액서원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풍기군수였던 퇴계도 그때 기여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선 잘 보세요. 조선 건국되고 난 다음에 그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사립대학이 문을 연 게 무려 100년이 지나고 난 150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산되었던 지식인들이 유가를 중심으로 한 유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으로 재생산되는데 걸린 시간이 150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조선 문명들은 만들어져 가고 있던 거죠. 이게 형성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사화를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사회를 좀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갔던 게 바로 요 시절이었었고 그 정점에 퇴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금 말한 대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화를 겪으면서 지식인들이 이제 함부로 조광조가 당하는 걸 보고 함부로 나가기도 뭐하고 또 조광조에 대한 반성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실력을 축적해야 된다. 그러는 시기하고 서원이 생기는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원이 아까 지금 사액서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임금한테서 뭐 액자 하나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노비 또 이 전답 이런 것들이 같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이 고려의 사원을 대체하는 거야. 내가 보면은 고려의 사원들이 전부 그렇게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그렇게 해서 새로 등장하는 살인들의 권력 기반이 되는 거죠. 그 내가 아까 향악도 물었던 게 단순히 향약이라는 게 시골에서 이렇게 좋게 좋게 니들 할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명분을 내걸으면서 사실은 뭐냐면 농민들을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 하에다 두는 거죠. 직접 원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살인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조선 사회가 뭐냐면은 그런 이제 그 살인 중심의 어떠한 권력 이것이 만들어져가는 요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정왕후가 보우하고 이렇게 그,를 앞세워가지고 그 뒤에 섭정하고 이러면서 가는 시기가 이제 명종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런 시점에서 당연히 이제 그 간신들이 권신들 간신들이 횡행하면 안 나타나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사료 하나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님 보기 이게 뭐냐면 인꺽정 생긴 일입니다. 인꺽정이 그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조정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그 대책회의를 보고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젊은 사관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료를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남겨놨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신활, 그 사료는 다 사신활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실록에는 사신은 논한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인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들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재상들은 탐호 부리는 것이 풍조를 이루어 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들은 또 그 아래에 있는 그 수령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효를 섬기고 권효는 이제 중앙에 있는 그런 재상을 비롯한 그 윗사람들을 말하죠. 권효를 섬기고 돼지나 닭까지도 마구 잡아먹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런데도 공공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몸을 던져 요행으로 겁탈하는 것을 일삼으니 이 어찌 백성의 본성이겠는가. 진실로 조정이 청명하여 재물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또 수령을 모두 공수나 황폐, 그러니까 한나라 때 양립 훌륭한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관리들이었거든요. 공수나 황폐 같은 사람으로 가려서 차임한다면 이렇게 지금 칼을 잡고 도적질을 하던 그 도둑들이 이제 송아지를 사서 자기 시골로 돌아갈 것이니 어찌 그토록 심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살생을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추적해서 붙잡으려고만 한다면 붙잡히는 대로 또다시 일어나서 장차 이루 다 붙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 저 공감이 가세요? 그럼 이 사론을 적어놨던 사신에게 박수 한번. 이런 정도는 됐습니다. 이 사태를 파악하는 안목이 혹시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사림들이 지역에서 권력 기반화 하더라도 삼을 수 있을 만큼 인정을 해줘야 권력 기반이 됩니다. 인정 안 하면 농민들이 인정 안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화까지 사림에서 사화까지 지금 더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중요한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얼개는 훑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기 마무리 선생님. 이 역사라는 게 지금 워낙 거시적인 25사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지금 조선 역사를 놓고 하여튼 뭐 이 조선 왕조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사료를 기록한 민족은 뭐 지구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당대 어느 역사도 이렇게 많은 사료를 남긴 왕조는 없을 정도로 조선 왕조는 풍요롭고 우리가 연구할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런 거 하나 보더라도 지금 이 사관이 적어놓은 걸 가지고
이게 고대 말이냐, 중세 말이냐, 근대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말이냐,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인간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 여기 위대한 사가의 그 관점이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 모든 것은 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삶의 양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역사라는 거는 거기에 함부로 우리가 같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치열하게 일단 가급적이나 나의 그 주관을 배제하고 성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무슨 근대냐 봉건이냐 이런 계속 아까 이런 말해도 잠깐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조선 왕조는 봉건이라는 건 일본의 에도처럼 그리고 저 서양의 중세처럼 완벽하게 정치 외교 군사권이 그 지방 영주에게 분봉돼서 독립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또가 다 중앙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도 뭐냐면은 그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일본 역사들이 아까 정체사관을 얘기했지만은 정체사관을 얘기한다면 그 누구야 그저 경제사학자 아주 유명한 유럽까지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조선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조선 역사는 아직 봉건제도 거치지 못한 후지와라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빨리 이 역사를 진행시켜줘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가 일본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얘들을 먹어서 이 역사를 진전시켜줘야 된다는 게 정체사관의 목적입니다. 빨리 먹어서 얘들을 빨리 이게 근대까지 오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합리화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조선 왕조야말로 에도에서 뭐냐면 명치 유신을 넘어와서 명치가 지향하고자 하는 게 중앙 집권적 관료 국가였거든요. 그러면 니네 명치 유신이 지금 지향하는 콘템포러리 현대가 우리 조선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봉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여성분들 우리 봉건적인 뭐 봉건적인 도덕에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시어머니한테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들었잖아요. 항상 봉건적으로 우리가 살았다. 이제는 우리가 근대 시민으로 살자. 이 개소리라는 거죠. 우리는 봉건적으로 산 적 없습니다. 봉건이라는 게 기껏 비슷한 거 찾아봐야 뭐 기껏에 비슷한 거 오는 게 뭐 장보건이 뭐 이런 거나 찾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제주도로도 한번 독립해 봤나?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잘못 기술되어 온 것이고 그리고 이런 역사 사료를 치밀하게 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약용 전번에 얘기했지만 정약용이 실학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정약용을 까는 게 아니라니까. 정약용을 실학자 이상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왜 그 서구적 개념에 전부 묶느냐. 조선 왕조도 서구적 역사의 단계로 규정하면은 그 역사적 개념에 의해서 조선 왕조 자체를 묶어버리니까 조선 왕조는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일단. 그래서 모든 사료를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사관의 문제라든가 지금 여기 아니 이 사화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앞으로 붕당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를 이해하자. 역사라는 걸 고대 중세 근세라는 말이 없이 역사를 쓸 수 있는 게 이러고 나와요. 그 얼마 쓸 수 있어요. 그냥 왕조사 그래도 되고 무슨 19세기사 18세기사 17세기사 써도 되고 무슨 인간의 생활의 양식에 따라서 분류해도 되고 그런 서구적 개념이 없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역사를 쓰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이런 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강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앞으로 역사학에 이러한 관점이 주류가 되어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인다. 아, 그리고 식민지 사관을 극복한다고 하는 사람치고 식민지 사관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 아, 이것이 우리 역사 기술의 지금 문제점이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